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시마크게 버렸어 가자! 직무 분석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 하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직무 분석은 여러분들이 이제 1번 문항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할 때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회사에 대해서 앞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조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직무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역량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역량이 필요하지? 그러면 이 직무 뭐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조직도에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 예를 들어서 통화정책국에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통화정책국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야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러면 통화정책국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여기 봤더니 보고서만 작성하고 그런 게 아니죠.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독적으로 막 조사하고 연구하고 전문성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제가 조직적합도 얘기 드렸죠. 함께하는 시너지, 함께 했을 때 뭔가를 좀 잘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 정책 수립하고 뭐 관련 기획 같은 것들을 하려면 무슨 역량이 필요할까? 적는 거죠. 뭐 꼼꼼함도 필요하고 세밀함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이런 역량들 A가 있고 B가 있고 뭐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길렀었던 경험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해서 근거를 들어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직무 분석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접목할 때 보면은 내가 이 직무 분석에서 보여줬던 이 일들을 통해서 아 내가 특히 관심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미래 비전을 이런 걸 삼고 미래 로드맵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봤다. 왜냐하면 버킷리스트 같은 거에서 여러분들 직무적 버킷리스트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서 보여주셔도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관심만 가진 게 아니라 분명히 노력사항이 있을 거예요. 노력사항.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좀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개발해왔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직무에 필요한 역량 같은 것들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아, 좀 나는 결국에는 적임자예요. 라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아, 내가 왜 이 직무 분석이 필요한가? 직무 분석과 직무 분석을 통한 필요한 역량들이 나한테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은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을 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자기소개서 작성 어려워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뭔가를 한 거는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열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도대체 왜 도대체 한국은행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어떻게 연결이 되지에 대한 근거가 굉장히 빈약해요. 그냥 나열만 하다 보니까 아 그런 걸 했구나. 했는데 왜 도움이 되지? 왜? 라는 의문이 계속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 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꼼꼼히 뜯어서 좀 챙겨보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좀 분류를 하자면 사회, 교과, 취미, 봉사활동까지 크게 네 개의 섹터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활동에는 뭐 전 직장, 인턴, 아르바이트, 기타 등등 되게 많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 적어주시고요. 교과활동에는 팀 프로젝트, 공모전, 대회, 전공과목, 즉 학교에서 공부와 관련되어서 무엇인가를 했다면 여기에다가 다 적어주세요.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심화적으로 여러분들이 심화학습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터디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스터디. 그래서 스터디장에서 무엇인가를 했다. 학회. 이런 것들 엄청 많이 하죠. 그래서 교과와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했다면 이 부분에서 정리를 다 해주시고요.
봉사활동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포용금융과 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활동들을 통해서는 뭐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가치관 같은 것들도 취미활동 통해서 체크해 볼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가치관 등등. 사소한 거지만 한국은행과 다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예 표로 만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분류의 학과, 봉사 등등 이런 식으로 하고요. 결과, 상황, 행동, 느낀 점, 역량까지 이렇게 같이 해놓으면 자기소개서 쓸 때도 굉장히 문항별로 이거를 1번에다가 배치하자, 이건 3번에다가 하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편리하지만 나중에 면접 준비도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저는 꼭 여기서 시간이 없어도 조금 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